요즘 음반 판매량 1위는 바로 남성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싱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들이 일본 정복에 나섰는데요. 지난 4월에 발매한 데뷔 싱글 이후 다음 주두 번째 싱글을 발매하면서 2차 일본 시장 공략을 시작합니다. 천현주 기자입니다. 동방신기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의 시바코우엔 도쿄타워에서 오는 13일 발매되는 두 번째 싱글 Somebody to Love의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여성 팬들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참가했는데 이들은 동방신기의 아카펠라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동방신기는 이미 지난 4월 데뷔 싱글인 Stay With Me Tonight을 발매하고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전국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명함회라는 독특한 방식의 마케팅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저희 또 일본 전역에 계신 여러분들을 또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또 이벤트 같은 것도 했는데 그만큼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께 한층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출석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이벤트에서 동방신기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고 싶다는 등의 소망을 적어 나무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는 저희가 일본, 2월 달에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가서 더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그랬지만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네, 배우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를 하는 거랑 이제 노래 일본어 노래를 일본어로 노래를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도호신기 데스. 僕たちが 모두 頑張りますので 応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첫 번째 싱글로 일본 진출에 초석을 닦은 동방신기. 그들은 오는 13일 두 번째 싱글 Somebody to Love를 발매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한국 팬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여름의 분위기에 맞는 싱글 하이하이야 여름날을 발매하고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 한국에서의 인기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과 한국 활동을 병행하는 동방신기는 오는 9월 정규 앨범을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